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한 번은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죠. 개인 가게를 작게 운영하면서 여러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가능하다 보니 간편하게 거래 금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거래 업체에 100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은행에 곧바로 연락해서 돈을 받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잘못 송금한 1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지난해 실수로 잘못 돈을 송금한 경우인 차고 송금이 발생한 건수만 약 20만 건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10만 천여 건은 반환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못 송금했을 땐 사례처럼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이 가능한 데다 게다가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좀 회수할 수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액인 경우에는 이러한 차고 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이 커서 예.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차고 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개정 예금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업무가 추가가 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요. 예.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는 차고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고 송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 먼저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차고 송금이어야 되고 예예.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차고 송금이면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반환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예, 예. 그리고 차고 송금을 이제 받은 계좌가 수취한 계좌가 은행 등과 같이 금융회사인 계좌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만 예. 요새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이제 간편 송금업자의 계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차고 송금 반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 등 이런 금융회사를 통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예.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예예.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런데 반환 지원이 신청됐더라도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 6, 제1항에 따라 예. 첫 번째로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경우나 두 번째, 차고 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됐을 때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련된 소송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예, 예.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 6, 제2항에 따라서 예, 예. 우편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